상태는 이래요. 와, 힘 좀 이렇게 들어가네. 대박. 어머, 뭐야, 나 올림피아 나가 지금? 저 다시 LA 왔어요. 저 사실 이거지. 왜 또 왔냐면요, 저 사실 남친 생겼잖아요. 저 되게 오랜만에 연애하는 거거든요. 자세한 썰은 나중에 들려드리고, 뭐 어쨌든 솔탈하게 됐다는 거. 나 벌써 어느새 30대 중반이잖아.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 일단 한 입 먹어볼까? 이게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여기 와서 먹어본 적이 없어. 먹어볼까? 다 아보카도야. 너무 세상에. 사실 지금 빵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다시 4kg를 잘 유지 중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운동을 하고 별 살을 빼고 막 별 난리를 쳐도 복근이 절대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복근 있는 그런 예쁜 몸매를 만들고 싶거든. 지금 제 상태는 이래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확실히 덜 먹으니까 변비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더 한 것 같아. 그래서 예쁜 몸매를 유지하려면 이제 변비 해결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체지방 컷이 중요한데, 이거는 아무래도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거 다이어트 워터핏이거든요. 맛도 있고. 아, 그리고 제가 물을 진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얘를 먹으면 얘가 맛있어서 물을 좀 챙겨 먹게 돼서 좋더라고. 그래서 요거 먹는 거 요거예요. 다이어트 맥스컷인데 얘를 먹으면 체지방 컷이 되고 변비가 사라지고 소화가 잘 돼요.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리고 일단 제일 좋은 건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서 활력이 돌아요. 운동도 막 하고 싶어져. 그래서 저 오늘 저녁에 운동을 또 바로 하러 갈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참 베가스 일정이 생겨가지고 온 거거든요. 남자친구가 이제 LA에 살기 때문에 겸사겸사 좀 더 여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여러분, 저 LA에 짐을 왔거든요. 오늘도 원래 촬영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인데, 와, 이거 먹고 저 화장실 신호가 바로 와가지고 뛰다가 지금 화장실 가려고 나왔잖아. 와, 대박이에요 진짜. This ain't gonna be better. 여자친구가 복근이 진짜 선명하고 지금 제가 한수 배우려고 합니다. 힘을 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걸 없애야 돼요. Sit up, puff your chest out. Oh, this is so hard. Yeah. I hate my back. That's why we're here. Hey, that's why we're here. Yeah. The butt's clenched, right? The legs are activated. Oh. And then. You look stupid again. Can I zoom in? Butt's clenched. Oh my god. 저기. 네.
So, folks, we're here driving to Vegas, and Minsun is going to try her first ever chocolate frosty. Because we saw that commercial sign. There are so many commercial signs here. I'm so excited. She kind of looks like me a little bit. A little bit. The eyes. A little Korean. Mm-hmm. Different size. Okay. Different size. Perfect. Small one for the small girl. Mm-hmm. 처음 저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not a healthy treat by any means, folks. So don't get any ideas. This is a weekend treat when you're feeling okay. Well, I thought we were gonna do it together. A little bit excited. Shake와 아이스크림의 딱 그 중간 사이? 대박이다. 너무 맛있다. Be eating healthy, nothing but lean ground beef, steaks, vegetables. We're not gonna be eating any American gluten because our American gluten is so bad, super bad. It has chemicals, glyphosate. Really modified gluten, so really good, sick, tired. So we're gonna clean all that out. We only need proteins. We're gonna do it before we're done. So next week. So bad. Mistakes were made. Big mistakes. Yeah.저분이랑 똑같이 콜레드 호텔에 왔어요. 여기 선수들도 많이 묵고 하더라고요. 컨벤션 호텔이 바로 앞이어가지고 네,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올림피아 보러 갈 거예요. 이미 엄청 많은 꼬치를 먹어치우고 푸아구라를 시켰어요.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오 마이. 오. I'm so sorry. Don't worry about it, man. I don't care. So sorry, I ruined it. Oh my god, I'm so sorry. Here, don't worry about it. Can I have this one first? Yeah. It's nice and mixed. You try. And to tell me. See? Yeah. You're gonna be like speechless. It's harder to explain, right? Not that bad, but... Mm-hmm. 코스모폴리탄 호텔 왔는데 너무 예쁘죠? 기둥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 오, 너무 아이디어 좋다. 오. So is this a bar inside? Yeah. Wow, this is so sick. It's great. It's crazy. It feels like 1,000 needles like all around your mouth. It's weird. So many traffic jams. (웃음) 아 지금 너무 피곤해. 지금 몇 시? 지금 거의 12시인데 저녁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빨리 좀 먹고 자려고요. 이거 먹으면 화장실을 직방으로 갈 수 있답니다. 물을 거의 또 안 먹은 것 같아서 이거를 또 열심히 먹고 자도록 할게요. 안녕. 아 오늘은 별로 사람이 없네요. Excited?
excited to show up the pool. So good. 댄서시다, 댄서. 아, 지금 너무 욕심쟁이가 됐는데요. 지금 이 짐 왔는데 엄청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대박. 언니, 언니 화질 왜 이래? 좀 이상하다. 난 왜 이래? 저 여기 진짜 신기한 게 진짜 근데 한 2주 동안 보통 다 먹어가지고 늦어갔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테스트 방문이 6%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거 먹고 감기가 사라졌어. 더 좋아졌잖아. 나 오늘 못 조져가지고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저는 라스베가스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LA로 갑니다. 사실 라스베가스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주말이니까 잠시 치팅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LA 가서는 열심히 다시 복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ou look like a pilot. This is our captain speaking here. Las Vegas에서 본 선수들 몸 좋은 분들 보고 확실히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2시부터 8시까지만 먹는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하고요. 2시부터 8시 외에는 얘도 마실 수가 없어. 그냥 물만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 끝나면 2시가 될 것 같아서 얘를 지금 타서 미리 타서 2시가 땡 되자마자 얘를 마시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비스장 가는 길이
그래도 화장실을 확실히 잘 가서 가볍습니다. 그래도 라인은 아직 부족해. 지금 막 90일 넘겼습니다. 'Thank you for cooking. Nothing, girl. We're gonna get through those apps for you, all right? Mm-hmm. 근데 이 정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적이 있어서 아직은 자만하지 않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운동하러 왔습니다. 급 추워지기도 하고 해서 컨디션이 사실 운동할 기분은 아닌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왔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 저 한국 돌아왔는데 제 복근 확실히 선명해진 거 보이세요? 미쳤죠? 아랫배까지 이렇게 내리면 이 정도로 플랫한 배는 저 처음 가서 보는 것 같아요. 미쳤죠? 대박이야. 힘주면 완전 더 들어가고. 와, 힘주면 이렇게 들어가네. 대박. 와, 힘주면 미쳐. 어머, 뭐야, 나 올림피아 나가 지금?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복근 챌린지가 끝이 났고, 아무래도 이렇게 해외에 오면 이런 결심을 해도 많이 먹게 되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이 먹은 거에 비해서 복근이 생긴 게 너무 신기해요. 일단은 저처럼 복근 안 생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팁을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일단 변비 해결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너 변비 진짜 싫었잖아. 저는 변비 진짜 악성이었잖아. 나. 저는 이제 이 맥스컷 다이어트 요거를 통해서 변비를 해결했고 질이 달라졌어. 그 건강한 그게 나와. 시원하게 나오는 거 있지? 배가 좀 납작해지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됐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 이게 확실히 또 인체 적용 시험이랑 식약처 기능성 인증 다 받은 거라서 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이제 두 번째는 체지방 컷을 해야 되는데 체지방 컷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되니까 너무 좋았고 일단 운동을 해결해야 되는데 얘가 또 비타민이 있으니까 운동을 할 활력이 생기는 데도 도움이 됐어요. 못 봤지? 응. 실물을 좀 봐보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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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 배라고? 내 배야. 달라졌지? 세상에. 이거 모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머, 진짜 달라졌다, 대박이다. 확실히. 잠깐만, 만져보자. 근데 나 미국에서 엄청 먹었거든. 그리고 미국 음식이 진짜 여러분 질이 안 좋은데 많이 먹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팁이 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복근 운동을 하는데 저는 복근 운동을 진짜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어요. 엉덩이 힘 빡, 허리 플랫하게 하는 거 이거를 꼭꼭꼭 지키시고 그다음에 여기 항상 여기 힘주고 있는 거 그냥 뭘 하더라도 여기가 딱 그 복근이 생긴 듯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하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butt squeeze back flat 해서 BSBF 그거를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 내 거 가져왔지? 응? 내 거 가져왔지? 가져왔어. 한 박스 가져왔어. 저거 저기 지금 먹던 거.